안녕하세요, 단원의 제시예요. 스포츠 의류 리뷰 2탄 레깅스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깅스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 레깅스 덕후예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물론이고 여행 갈 때도 레깅스를 입고, 공부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친구 만날 때도, 회사 갈 때도 레깅스를 입고, 심지어 잘 때도 레깅스를 입을 때도 있어요. 레깅스를 정말 이용하는 레깅스 홀릭입니다. 왜 레깅스를 입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레깅스를 입으셔도 되고 뭐 반바지, 스포츠 반바지를 입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보통 레깅스를 입을 때는 다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할 때, 이제 우리 몸의 다리에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근육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움직임을 잘 잡아주고 부상도 방지해줄 수 있고, 그리고 계속 계속 땀이 나는데 땀이 날 때 빠르게 그거를 흡수를 해주고 빠르게 증발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레깅스를 입는 게 일반 추리닝이나 훌렁 추리닝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바지를 입는 것보다 훨씬 운동 능력에 도움이 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굉장히 많은 레깅스가 집에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에게 꼭 집어서 요점 정리만 해줄 수 있는 레깅스를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아! 이거를 홍일이가 먼저 주었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편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단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이제 스포츠 레깅스를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폴리에스테르라는 소재 아니면 나일론을 많이 쓰는데요. 이 장단점을 비교를 하면 폴리에스테르는 가격이 싸요. 뭔가 위에다가 염색이나 프린트를 할 때 염색성이 좋아서 프린트가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필링이라고 하는 보풀이 굉장히 잘 나고요. 잘 늘어나는 반면에 몸매를 잡아주는 거는 나일론보다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나일론 같은 경우는 소재 자체가 조금 비싸다. 하지만 나일론으로 이제 만든 레깅스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보풀도 잘 안 나고 내구성도 좋고 탄성도 좋고, 비싼 레깅스를 보면은 나일론 소재가 주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일론의 비율이 올라갈수록 가격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퀄리티도 좋아지죠. 시장 레깅스인데요, 폴리에스테르가 85%고요. 소재도 좀 두껍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늘려봤을 때 좀 이렇게 잘 안 늘어나는 빡빡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입었을 때 몸의 라인 보정은 잘 되겠지만 아무래도 좀 답답하고 불편한 감이 있겠죠? 저는 이걸 입었을 때 여기 발목이 너무 이렇게 꽉 조여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조금 비슷한 거나 조금 더 좋은 게 이제 스파 브랜드 레깅스. 첫 번째는 포레버 21 레깅스인데요. 여기 옆에 이렇게 메쉬 소재로 이렇게 내로나케 절개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걸 샀어요. 근데 이거를 입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허벅지에 쿠션이 네모나 쿠션이 빵빵빵빵 이렇게 살이 이제 삐져나오는 거죠. 저는 이거 마네킹에 입혀져 있는 걸 보고 너무 예뻐서 샀는데 현실은 볼록볼록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고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사실 그게 좀 불편해서. 또 스파 브랜드 중에 좀 스포츠웨어를 많이 하는 H&M 막 입고 자주 입고 버리고 또 사고 이렇게 하기에는 되게 좋은, 막 입기 좋은 레깅스인데 문제는 조금씩 이제 부풀이 생긴다는 거. 이제 국내에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포츠 브랜드를 한번 볼까요? 우선 리복을 볼게요. 리복은 처음에 입었을 때는 되게 좋고 약간 두께감도 도톰해서 되게 좋았는데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보풀이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이렇게 가에 운동하다 보면 쓸리는 부분 있잖아요. 엉덩이나 그런 부분에 보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폴리 소재가 줄을 줄인데 폴리에스테르 90%. 이 디자인, 이 라인업 말고 다른 직조 방식으로 만든 리복 바지는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리복 바지가 다 이렇게 보풀이 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산 이 바지는 조금 보풀이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또 많이 입으시고 또 궁금해하신 나이키. 나이키는 크게는 레깅스가 두 가지 소재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얇고 그리고 그 흡습 속건이 좋은, 그러니까 땀을 잘 흡수하고 그 땀이 빨리 마르는 드라이 쿨 소재, 이런 얇은 게 조금 더 싸더라고요.
조금 더 저렴하고 대신에 단점은 이게 아무래도 얇다 보니까 조금 살이 삐져나온다거나 위에 여기 룹이라고 하는 허리 부분 이 밴드가 약하기 때문에 뱃살이 삐져나오는 러닝용 바지가 있었고 이거는 나일론 베이스이고 실내외에서 운동을 할 때 좀 범용적으로 입게 되기 좋고요. 무엇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몸에 착 감기고 입었을 때 착용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소재예요. 보시면은 룹이라고 하는 뱃살 가리개 부분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고 요거는 아무리 오래 입어도 발목이 저리거나 발목이 막 조이거나 하지 않으면 굉장히 착용감도 좋고 또 착용감이 좋으면서도 지지력도 또 되게 좋아요. 이게 몸매가 이뻐 보이게 하는 것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 레깅스는 사실 그 나이키 덕후들 사이에서는 별명이 있어요. 아바타 레깅스라고 이거 입으면 아바타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해서 이거를 사실 동네 헬스장에서 입고 가기에는 굉장히 민망한 측면이 있는데 사진 찍을 때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쁘게 내가 운동 셀카 찍는다고 하는 날에는 이렇게 화려한 이런 우주 4차원 세계로 갈 것만 같은 레깅스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서도 조금 핫해지고 있는 브랜드죠? 룰루레몬입니다.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일론 소재가 아니라 폴리에스테르 위주인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소재의 텍스처가 이제 좀 나일론이랑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하고요. 당연히 조임이나 이렇게 불편함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겠지만 이렇게 밑단 부분 같은데 이렇게 보풀이 올라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얗게 보풀이 옆에 올라오고 있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확실히 비교를 하실 수 있는 게 이게 포레버 투웬티원 레깅스, 이게 이제 룰루레몬 같이 조금 고가형 레깅스인데요. 엉덩이 밑에 부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서 튀어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살 때 그대로의 딱 그 패턴 모습을 유지하고 있죠. 이게 레질리언스라는 건데 원단이 쭉 늘어나는 탄성력이 좋으면 또 이렇게 딱 놨을 때 그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조금 저렴한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내 엉덩이 부분 특히 이렇게 늘어났을 때 그게 다시 원상복귀 하려는 성질이 조금 약하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격이 가장 단점입니다. 아주 사악합니다. 특히나 또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더 비싸겠죠. 장단점이 확실한 브랜드이고 마지막으로 저의 최애 레깅스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레깅스가 제일 좋은 이유는 질감이 탁월해요. 압도적이에요. 이게 어디 거냐? 이게 애틀랜타라는 미국 브랜드예요. 우리나라에는 아마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 누가 여행 가셨다가 이걸 사주셨는데 이걸 입은 순간부터 너무 반해서 잘 때도 입고 자고 일어나서도 바로 운동하러 가고 이럴 정도로 너무 편하고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이걸 한번 만져보시면 진짜 보들보들해요. 애기 피부처럼. 진짜 애기 피부처럼 부드럽고 소재도 보면은 나일론이 50% 그리고 폴리가 30% 정도가 있는 역시 나일론 베이스의 바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지도 역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많이 안 늘어나고요. 전 이거 진짜 한 4년 정도 입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크게 많이 늘어났죠. 너무 좋은 레깅스입니다. 최애 템. 레깅스를 하나 추천해달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내가 좀 땀을 많이 흘리거나 활동을 많이 하는 운동을 자주 하는 경우에는 조금 비싼 레깅스를 입으시고요. 하지만 내가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는 단계다. 레깅스에 막 그렇게 디테일한 차이를 따지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예쁘고 좀 저렴한 레깅스를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스파 브랜드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레깅스는 스포츠 브라만큼 기술력에 따라서 크게 어떤 펑셔널리티가 좌우하지 않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구종이 굉장히 잘 생기는 체질이라서 그 레깅스를 벗었을 때 스키니진을 입은 것도 아닌데 자국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비싼 원단도 좋고 디자인도 제 몸에 잘 맞춰주는 그런 레깅스 위주로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스포츠 브라, 그 다음에 레깅스까지 리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몸에 이렇게 붙는 탑을 한번 비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편에서 만나요. 안녕.